괜히 술자리에서 내가 계산해. 카카오페이로 다 받아.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줄 거 아니야. 그럼 돈 오면은 어? 잘 갔어?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연락을 시작하지. 사람들이 야 남자는 키보드보다 넓으면 어깨 존나 넓은 거래. 그래서 나 이봐 어깨 존나 넓은데? 키보드 두 개 들어가겠는데? 거의 뭐 풀사이즈로 재하자. 나 근데 풀사이즈 이거 있어. 키보드 한번 재볼까? 숫자까지 있는 거 키보드로 재는 거 맞지? 근데 나 근데 거의 될랑 말랑 할걸? 좀 괜찮은 거 같기도? 되지? 응. 어, 나 꽤 옷 벗고 재보라고? 아 이 옷이 좀 넓은가? 안에 반팔티 입었으니까 반팔티 향으로 재볼까? 알았어 또 벗방! 야 벗방이라니! 옷이 너무 검해서 안 보일지도. 그럼 거의 되지 않냐? 아니야? 안녕하세요. 5분 전 태어난 애긴데요. 저도 그 정도는 돼요. 아 그래? 그냥 괜히 한 것 같아. 그냥 뭘 해도 너네 뭘 해도 뭐라 할 거지 그냥? 내가 그냥 키보드보다 한 이 정도 있어도 저 키보드가 조그마네. 야 나도 그 정도 되네. 이럴 거잖아 너네. 이재함? 그니까 나 요즘 좀 파악 중이야. 여기에 또 진심으로 화내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. 뭐 약간 눈치 없어가지고 진심으로 화내는 애들. 나 같은 애들 지금 나 존나 화났거든 지금. 그냥 다 화났어요? 야야 짠해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? 너 내 친구니 혹시? 잠깐 저거 내 대사거든. 나 그냥 좀만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조용해지면 야야 짠해 바로 이러거든. 저 내 친구다. 저 내 친구야 쟤. 근데 나는 이상형? 아 이상형? 나의 이상형을 말씀드리자면 근데 나는 솔직히 얼굴 뭐 미드 마음 아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제 그냥 성격이 맞는 거 성격이 맞는 거 아야 미드가 아니라 믿음. 외향적인 거는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보고 나는 일단은 그거야.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잘 맞는구나. 형 리플에 콘돔 들고 다녔는데 그 썰은 뭐야? 나 근데 콘돔 들고 다녀. 이거는 이제 부적이야 부적. 되게 당당한. 야 당당해. 야 이거 쫄면 안 돼. 야 우린 쫄면 안 돼. 우리 항상 순두부 쫄면 항상 나 들고 다녀 이거. 준비된 남자? 아니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뭐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거야. 부적. 쓸 일 있냐고? 쓸 일이 없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 거지. 울지 말라고? 아니야. 아니 이상형 얘기하고 있는데 콘돔 얘기 나오니까 좀 이상형 됐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어디까지 얘기했어요? 나는 이제 친구가 된 다음에 썸타는 물론 친구는 없지. 친구처럼 이제 지내서 좀 친해지고 자주 놀고. 근데 물론 이제 둘이 노는 거보다는 나는 이제 다 같이 노면서 이제 이 사람을 알아가지.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본인의 모습을 충분히 속일 수 있어. 내가 그냥 뭐 완전 쓰레기 인생을 살아온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. 둘이서 연기하면은. 근데 다 같이 이제 무리로 친해지면은 아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 저런 친구구나 나한테 대하는 거랑 저런 친구한테 대하는 거랑 요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 관찰을 좀 하지. 아 이 친구 굉장히 괜찮네 하면서 이제 연락을 시작해. 자연스럽게 가장 요즘 연락하기 좋은 수단으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장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하면 DM 한두 번씩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술자리에서 내가 계산해. 카카오페이로 다 받아.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줄 거 아니야. 그럼 돈 오면은 잘 갔어?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연락을 시작하지. 잘 갔어? 재밌었어. 그럼 다음에 보자. 그러면서 이제 막 내일 뭐해? 내일? 뭐 없지? 그러면 내일 그럼 뭐 스파이더맨 보러 갈래? 스파이더맨 나 한 세 번 봤는데 스파이더맨 재밌겠다 하고 스파이더맨 보러 가. 선수가 여기 있었네? 선수까지는 아니고 나는 연애를 많이 못 해봤어. 근데 그래놓고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만 항상 망했지. 나는 항상 망했어.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락을 시작은 할 수 있잖아. 그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이제 그러다 둘이 술 먹는다? 그럼 게임 끝나. 그러다 이제 자취방 온다? 근데 보통 그런 방법이 있어. 그 친구 자취방 가서 술 먹고 이제 금방 나와. 그러면 이제 뭐 비닐을 두고 나와서 연락이 이제 한 다음날 오겠지? 야 비닐 두고 갔는데? 아 내 비닐! 아 나 그거 진짜 내일! 아 나 내일 모레 그거 써야 되는데? 아! 그럼 오늘 밤에 갈까?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술 먹는 거지 또. 그럼 부적 쓰는 거지. 아이 무슨 소리야. 그렇게 이제 좀 소중한 친구를 이제 잘 만나가지고 부적은 아주 먼 미래에 쓰는 거고 이론은 일단 완벽하다고? 근데 이론은 완벽한데?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는가? 퀵으로 보내준다고 하면? 그러면 그냥 퀵으로 받고 연락 끊어. 그거 그 사람 선 긋는 거야. 그냥 선 존내 긋는 거야. 연락 주세요. 네 연락 주세요. 인스타 네 성공 못한 거면 검증이 안 된 건데. 아 근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전제가 있지. 이 친구도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 호감이 있어도 연락을 그냥
야 나랑 만나자 이러면은 좀 정떨어질 수도 있어. 근데 호감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서로 설레는 거지. 어? 비닐을 두고 갔네. 어? 이 친구 송금을 했는데 나한테 선톡을 해주네.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받으면서 아 이 친구 나한테 그래도 호감이 있구나 하면서 서로 그 왜 썸이야? Something! 어 무언가 잘 모르는 거야. 그 내가 이 친구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 친구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Something이야 그냥. 어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 설렘. 근데 난 썸 싫어해. 난 별명이 썸 고자야. 나는 썸에서 난 먼저 나 좋다고 한 사람한테도 나도 좋아서 연락하다가 나 썸 잘못해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래 사람들. 그게 있어 약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성격이 안 나오고 괜히 잘하려고 그러고 연락하는 것도 존내 재미없게 해. 밥은 먹었어요? 잘 잤어요? 많이 놀랬죠? 이런다니까 그냥 망하는 거야. 다 똑같아? 아닌 사람도 있어. 재미없네. 그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니까? 그래서 맨 처음엔 아 영둥이 진짜 재밌는 애인 줄 알았는데 1대1로 만나니까 거의 뭐 로봇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. 그걸 이제 보고 또 매력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. 아 영둥이 그래도 이 새끼 내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새끼 생각보다 재미없네?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그건 안 물어봤는데 히히. 야! 너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지 않는 한 채팅치면 너는 그냥 나의 아가 고양이. 아가 고양이? 아기 고양이. 외형적으로 섹시하고 센 느낌 vs 청순 큐티 순둥이 느낌. 나는 큐티 큐리. 나는 예쁜 거보다 귀여운 게 자꾸 생각나.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. 예쁜 사람들은 관리를 되게 하고 나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 하다가 어떻게 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못생겨 보인다가 아니라 그거 있어 좀 깬다 깨는 느낌이 있어. 예쁜 분들은 뭘 하면 가끔 깨는 게 있는데 귀여운 친구들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쿵 이러면 그냥 귀엽거든. 귀여운 사람은 그냥 뭘 하든 귀여워. 자빠져도 자빠지신 건 너무 아프잖아. 아무튼 귀여운 사람들은 무능할 말을 막 좀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연기 배웠을 때 선생님 이름이 유창선이었는데 유창선 선생님이 생각나네. 술 먹다 취해서 국에 머리카락 담궈도 귀엽긴 하죠. 근데 귀여운 친구가 그럼 귀엽지 그냥. 나는 옛날에 어떤 것까지 봐줬냐면은 김치찌개 먹다가 햇반 두 개 김치찌개 이렇게 있었어. 근데 김치찌개 먹다가 이런 거야. 장난 아니고 내 햇반 색이 빨간색이 된 거야 이렇게. 근데 그냥 맛있게 비벼 먹음. 귀여워가지고. 그거 아니야? 그건 좀이야? 아 손 넘는다고? 나는 밥도둑이었지. 난 햇반 하나 더 돌렸지. 형 가만 보면 좀 변태인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냥 귀여우면 돼. 아 그거 혼자 먹으려고 기침한 거라고? 어쩐지 X가 그날 햇반이 두 개밖에 없더라. 어쩐지 더 돌릴 햇반이 없더라고. 배고팠나 보네. 아 치드부는 얘기 꺼내면 안 돼. 아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. 내가 이거 투데이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. 이거 진짜 오늘 절대 하지 말라 했잖아. 쪽팔린다고. 시기다라 래퍼들의 반대편에 바라보는 래퍼들의 배포가 이렇게 바람 마치 템포로 됐어 보인가 보이자니 대본 텐션으로 우리 해야지 제대로 난 이 게임에서 와크로 맨날 래퍼들은 전부 다 감으로 해 소포를 붙이고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말하던 진짜 개조세 투데이는 썬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 딥해진 기운 탓에 쟤네 챙겨야 돼 포맨 맨 힙합 사는 곳 잘하는데? 저 긴발라드 래퍼 난 여기에 진짜를 뱉을 테니 넌 발라드를 해줘 쟤네는 얼굴이 먹혀 보통 벌어 X된 건 아 까비 즐기다 보면 어느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.